하나님은 빛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태초에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시간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의미이며, 시간이 창조되면 반드시 그 시점에 존재하는 공간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기에 천지라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은 광활한 우주 공간일 것이고 지는 지구일 것입니다. 창세기를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태양과 지구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생겼을까? 분명히 해와 달과 별의 창조는 넷째 날에 일어난 일이기에 지구가 태양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우주 공간 속에 장차 사랑하는 인간들이 살게 될 지구를 가장 먼저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신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아직 아무 생명도 창조되지 않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속에 담겨 있었던 지구는 아직 형체를 갖추기 전의 상태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위에 운행하사 감싸 안으시며 곧 창조될 놀라운 생명들을 잉태할 준비를 하고 계신 듯 합니다. 마치 엄마 뱃속의 태아처럼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태 속에서 엄마와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엄마의 온기를 느끼며 사랑 안에 형체를 갖추어 가듯이 지구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인간이 거할 아름다운 땅으로 숙성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절로 5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 처음으로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영원한 빛입니다. 이 빛은 없던 빛이 창조되었기보다는 원래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사 아버지와 함께 즐거이 창조에 동참하기 시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잠언 8장 30절로 31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창조자가 되어 사람들이 거할 땅의 온갖 동식물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창조해 가면서 아마도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 것처럼 이 땅 위에 거할 사람들을 기뻐하노라. 여기까지 말씀하신 후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지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인간의 범죄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한 아버지의 결단과 아들의 순종을 이미 각오하고 시작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이 빛은 곧 생명이며 이 빛이 천지에 나타나는 순간 어둠이라는 존재가 생겨나게 됩니다. 마치 시간이 나타나면 공간이 나타나듯이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과 밤은 아직 해와 달이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낮과 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낮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밤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 예수님께서는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그 빛을 믿어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태초에 나타난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듯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혼돈하고 공허한 삶을 비추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캄캄한 흑암 속에서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심으로 그 빛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곧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젊은 날 내게 다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담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를 통하여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 안에 어두움을 몰아가셨습니다. 어두움은 그분과 동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6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이 놀라운 진리가 내 마음과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한결같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25절.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면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누리에 비치며 거기에는 어두움과 밤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영원한 빛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본향이며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